근데 저는 가 뭔가 좀 그런 향기가 나요. 옛날에 그 삼성 SDI 향기가 자꾸 나요. 저는 뭐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다른 데서 안 했는데 상당히 주가가 진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다크호스로 좀 보고 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가 훨씬 더 좀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염블리 염승환 부장이 알려주는 4월 실적 시즌 이후 투자 전략과 탑픽 종목,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에서 만나보세요. 주식대학 봄학기 수강생 전원에게는 무료로 VOD 수강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상속세는 사상 최대인 12조 원이 세계적으로도 사상 최고 액수인데 상속세를 내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관건은 뭐냐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얼마만큼 갖고 오느냐 관건이고 그 지배구조를 예상한다는 거는 네.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기업의 환경도 있고 어차피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네. 법적인 사항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뭐가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해서 그냥 예측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과 한 분의 신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이프로입니다. 네, 우리 3프로가 주말마다 이렇게 만나 뵙는 정말 경제 신분들. 근데 세 명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꽤 오래 했다니. 3년. 네? 3년이 넘었지. 넘었죠, 예, 넘었죠. 3년은 거지반 됐네. 네. 일주일도 빠짐없이. 네, 매주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저형 되게 젊었는데. 3년 사이에. 3년 사이에. 야, 내가 근데 많이 늙고. 내가 제일 많이 늙지 않았냐? 아니, 저 진짜 흰머리가 정말 많이 생겼어. 아, 이거 인정. 예. 네, 아, 정프로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뽀얀 했는데.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세수하고 오지 말라고 정프로 보고. 너 세수하고 오면 너무 차이가 나서. 아, 맞아, 맞아. 우리 형들 그러니까. 방송 못 한다. 그렇지. 아, 근데 이제 요즘은 뭐 내가 세수를 해도 뭐. 아이고, 이제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 상황. 아, 정말. 갈아넣었지, 갈아넣었어. 네. 어? 그러나. 아, 두 선수 또 약속 있다 그러면 내가 인상 써가지고 다 잡으러 다니고 처음에. 아, 기억나지? 그렇지. 응? 네. 2시에 모입시다 그러면 2% 2시 반에 오고 막. 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3년 이상 하는 데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끊임없이 응원해 그렇죠. 주시고 예, 계속해서 우리 믿어주시고 예. 그 게스트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시니까 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믿음을 우리가 저버릴 수 없어서 오늘도 대단한 분 한 분을 좀 모시게 됐고요. 예. 오늘은 저희가 아주 정말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의 네. 투자가 네. 큰 변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변수를 이해 못하고 그냥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네. 중요하죠. 이 회사는 좋은 회사인데 왜 주가가 안 오르지? 라고 하면 지배구조 대부분 지배구조 때문에 네. 대주주가 이 회사 주가 오르기를 바라지 않는 경우들이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요 오늘 그룹들의 지배구조를 완전히 뽀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네. 또 젊은 분들 중에는 앞으로 내가 재벌이 되겠다는 또 꿈을 꾸고 있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죠. 그럴 때는 본인의 계열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오늘 그 힌트를 얻을 네. 수 있어서 네.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꼭 꿈이 있으신 분은 들으셔야 되겠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상헌 부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저희 신과 함께해서 처음으로 모시는 분이죠. 네, 네, 우리 이상훈 부장님과 함께. 요즘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아, 요즘 약진하고 네? 있습니다. 네. 반도체 또. 네? 자, 그래서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또 명예를 걸고 명예.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감동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주요 뭐 그룹들 지배구조 얘기 하나하나 해주긴 하실 네. 텐데 일단 요즘에 그 지배구조 이슈가 뭐 SK니 뭐 LG니 하여튼 각 그룹사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경영권 세습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있겠습니다만 또 새로운 영역 확장하는데 이런 데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왜 지금인가 왜 지금 지배구조 이슈가 이렇게 불거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네.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주요 그룹들이 네. 그 1세, 2세를 거쳐서 지금 이제 3세, 4세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항상 이제 새로운 리더가 등장했었을 때는 항상 있는 일이 뭐냐면 미래 성장 동력 제시라든지 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뭐 ES 경영이라든지 네. 그런 거를 제시하면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1세, 2세로, 3세, 4세로 가면서 좀 지분력이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지배력 강화 아가 좀 하두가 되는 경우가 지금 심심찮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4대 그룹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다 3세, 4세 경우로 넘어오면서 뭐 M&A라든지 YPO라든지 또 사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예. 그런 거 뭐 ESG 경영 위원회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 지배 구조를 바꾸기 위한 단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물려 간다 이거죠. 예, 예. 삼성인가 3세. 그다음에 현대차가 3세죠. 3세죠 거기도. 정주영 회장부터 시작하면 정몽구 회장님 그다음에 LG가 4세입니까? LG는 5세 아닌가? 5세까지가요? 왜냐면 이제 창업자가 네. 구인회. 예. 네. 네? 그다음에 4세네. 구자경 그다음에 이제 구본무, 네. 그다음에 이제 구강무. 4세네. 4세. 그다음에 SK가 SK는 사실은 2세인데 2세. 3세 같은 2세지. 왜냐면 최종권 사촌형이 원래 그 큰아버님이 하시던 거를 네. 최종현 회장이 이어받았다가 이제 그다음에 예, 지금 최태원 회장이 회장이니까 2.5세대 정도. 예, 그 정도. 네.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일 지배구조 변화가 활발하게 막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이 중에 SK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인가요?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SK가 네. 원래 SK는 M&A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유공도 인수했고 그렇죠. SK텔레콤도 있고 한국이동통신 있죠. 그리고 지금 SK 안에 그 투자 센터가 있어갖고 1센터부터 4센터까지 있어갖고 지금 M&A를 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배구조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시도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SK가 가장 활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 SK가 네, M&A도 가장 활발하게 했고 예, 예. 하이닉스 같은 거 예술이었죠. 결과론이지만 예, 인수 안 한다고 네. 계속 하다가 결국엔 SK텔레콤 인수 대금에 몇십 배를 벌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10년 만에 예, 예. 지금 또 SK텔레콤을 또 이제 바꾸면서 그러니까 분리시키면서 또 그 밑으로 굉장히 또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또 SK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4대 그룹 중에는 그래도 제일 사람들이 많이 또 500만 주주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삼성. 삼성부터 그럼 하나씩 한번 여기부터 좀 보죠. 깨볼까요? 네. 네. 상속세 이슈도 있고 하니까. 그 오늘 이제 발표를 했죠. 그 이제 12조 상속세를 내겠다. 발표를 했는데 12조 중에 거의 8조 이상이 삼성전자에 대한 상속세입니다. 네. 그만큼 이건희 회장이 4.2%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시가총액이 500조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차피 10월 5일, 25일날 돌아가셨으니까 평균 가격 전 2개월, 후 2개월 평균 가격으로 매기면서 상속세를 매는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에 대한 상속세인데 네. 상속세는 12조 원으로 확정해서 신고 납부하면서 네. 할 건데 어떻게 분배 비율로 할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연대 납세이기 때문에 네. 총액만 신고하고 나중에 정정 신고하면 되거든요. 아, 알아서 네. 가족끼리 나누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삼성그룹의 가장 이제 틀을 보시면은 네. 물산이 있고 그다음에 네. 삼성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렇게 이제 지배 구조가 형성이 됐고 삼성전자가 모든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게 삼성그룹 이익의 대부분도 삼성전자에서 발생하지만은 네. 지분의 대부분도 삼성전자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위에 물산이 있고 예. 그리고 생명이 있고.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대부분의 계열사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사업적인 측면이나 삼성그룹에서 예. 그다음에 지분적인 측면이나 제일 중요한 회사죠.
결론적으로. 예.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있어갖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이 4.2%를 가지고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삼성생명을 20%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건희 회장께서. 예, 예. 그래서 그거의 분배 비율이 어떻게 될 건지가 향후에 관건이 될 건데, 하나의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법정 상속 비율로 네. 뭐 1.5, 1.1, 그래서 그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상징적인 어차피 지금 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이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그룹 총수로서 역할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상징적인 의미에서 삼성전자를 또 상속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몰아주기. 예, 그거는 이제 가족들이 합의하에 결정할 문제. 결정한 문제고. 아. 그런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밀어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좋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가 엄청나거든요. 혼자 다 떠안아야 될 수 있다는. 8조 얼마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떠안으면은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뭐 담보대출, 신용대출 받아서 연분연납으로 낼 수 있겠지만 5년 동안 낼 수 있겠지만은 그 나중에 가서는 삼성전자 일부 지분을 팔 수밖에 없는 아니, 형태가 될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예. 모든 상속을 누가 몰아주겠어요. 그 관연한 그 여자 형제들도 다 자기 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있고 생명도 있잖아요. 요번에 상속받는 자산이. 그러니까 핵심 계열사인 가격은 따져보면 되니까 삼성전자를 이재용 부장한테 장악을 몰아주고. 위해서 몰아주고 나머지 삼성 생명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받는 그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뭐 이 시나리오도 가능한데 제가 보는 관점은 개인이 그 지분을 갖고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 지금 삼성생명을 삼성물산이 19.2%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서 몰아주던 저기 하던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지분율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견고하게 삼성전자는 물산이 5%, 그다음에 생명이 8.5%를 가지고 있으면서 견고하게 지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는 될 수 있어도 지배구조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없는데 단지 향후 이게 시발점이 돼서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상속 비율대로 어떻게 되면서 계열 분리 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걸 삼성생명을 해서 계열 분리가 되고 삼성전자를 좀 가져서 계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팔아서 다른 자기에 맞는 호텔 신라를 산다든지 계열 분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배구조 바꾸는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가능하고 제일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전자 지분을 가족들이 뭐 몰아주고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다른 주식을 주거나 혹은 어떻게 간다고요? 이렇게는? 저는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네. 그 법정 상속 비율로 나눌 것 같아요. 일단 나누고 네. 모든 주식을 네. 다. 예. 네. 제가 보는 시나리오. 아 그러면 나중에 뭐 예를 들어 뭐 경영권에 대한 아니 그게 이제 모든 게 자기 들의 합리적인 방법이고 네. 분란은 없겠죠. 법대로 네, 분란이 없고 예. 그리고 그 지분을 해서 1%가 만약에 누가 가져가갖고 지배구조가 바뀐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가져가면서 지배구조가 크게 바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법정 상속 비율로 될 거라고 그러겠네. 뭐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특수관계인이 삼성물산을 33.4%를 갖고 있고 삼성물산이 사실은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데 네, 그죠? 네, 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5% 갖고 있으니까 이 삼성물산을 이재용 부회장이 틀어잡고 있으니까 뭐 다른 네. 가족들이 설령 뭐 연합한다 하더라도 해도 안 될 거다 쉽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지. 삼성전자로 몰아줬는데 나머지 그러면 여동생들은 삼성생명을 받았어. 1년 있으니까 삼성생명은 주가가 떨어졌고 여기는 삼성생명 오빠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네. 삼성생명은 19%를 물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바꾸는데 만약에 이제 물산이 안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여동생한테
줬으면은 네. 생명을 지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물산이 또 19%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여동생들한테 지분을 어떻게 나눠주든 여동생들이 그거 가지고 그걸 팔아서 종잣돈으로 다른 계열사를 떼어가면 몰라도 예.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네. 여동생들이 무슨 계열사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한 가지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하면 홍라이 여사한테도 꽤 많이 가는데 예. 뭐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홍라이 여사도 곧 이제 그 자산을 상속시켜야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또 한 번 상속세를 내야 되는 문제가 예. 지금 바로 아들, 딸들한테 주면 그 상속세는 안 내도 되는 상속세인데 예. 굳이 엄마한테 갔다가 다시 상속을 받으면 그것도 몇 조 원대일 거거든요. 그렇겠네. 그걸 왜 또 부담하겠느냐 하는 계산이 나올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들만의 세상인데 네. 결론적으로 지금은 좀 투명성 있게 네.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반대하시고 안 된다 나한테도 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설득하기는 어렵겠으나 네. 홍라이 여사를 네. 네. 그렇죠. 굳이 그걸 아니면 그냥 뭐 자기들이 합의해서 세 명이서 그렇겠죠. 네, 삼성전자 하면 그것도 이제 뭐 그렇게 합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상속세를 12조를 내야 되니까 네. 일단은 은행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재밌는 건 은행에 우리 가계 대출이 한 달에 한 4, 5조 원 늘어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재용 씨가 그 받으면 우리나라 그 가계 대출 그 통계가 월별 통계가 갑자기 확 5천억인가 뭐 받았다고 그 12조를 받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는 6분의 1만 내니까. 6분의 1만 내니까 낼 것만 받으면 되니까. 그게 이제 2조씩. 예.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기는 신용대출로 담보대출이 예. 아니라 저희 예. 마이너스 통장 같이 신용대출로 5천억 받았다고 언론에서 좀 나오는데 마통이 5천억이야? 네. 마통이? 네. 야. 그래서 몇 조씩 받아야 돼서 네. 어떤 은행에서 해줄지 몰라도 그 은행은 그 해는 대출 신청하러 가면 웬만하면 안 된다 이미 그 대출 총량이라는 게 대강 있잖아요. 뭐야 작년 말부터 그래서 우리 신용대출 안 해준 거야? 그럴지는 몰라. 이거 좀 비워놔야 우리가 이쪽까지 아니 왜냐면 비하이스님 같은 게 영향을 주지. 대단하다 야, 진짜. 만통 5천. 네. 근데 혹시 이거는 없습니까? 제 뭐 전에 한번 뭐 방송 시간에 들은 것 같은데 이 손자 회사는 네. 뭐 계열사 가질려면 100%씩 뭐 가져야 된다면서요. 이거는 이거랑 상관없는 문제. 그거는 그건 지주회사가 있었을 지주회사 때. 지주회사 체제일 때. 이건 지주회사 없거든요. 아, 이건 지주회사가 없으니까. 삼성그룹은 지주사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냥 지주사 역할을 하는 거지. 예. 그거는 공정위법상 지주회사법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지주사 SK 같이 그렇게 되면은 손자회사는 증손회사를 인수할 때 100% 국내 회사, 해외회사는 전혀 상관없고 그렇게 있어요. 이거는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죠. 이거는 저 만약에 이대로 가는 거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이소유 구조가 그대로 가는 거는 이제 구조로 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네.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제 보험업법이라고 삼성생명법.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총 자산의 3%만 주식을 갖게 돼 있는데 지금 뭐 보험회사만 지금 장부가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걸 시가로 바꾸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시가로 바뀌게 되면 지금 8.5%를 가지고 있는데 총 자산에 네, 거기에 뭐 한 3%까지 줄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물산이 5%, 그다음에 저 삼성생명이 8.5%를 가지고 있으면서 500조 회사를 지배하니까 그런데 500조 회사니까 한 십몇 퍼센트만 있어도 네. 충분히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8.5%에서 한 4~5%가 또 딴 데로 날아간다고 치면은 조금 이쪽 경영에 조금 저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최대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관건은 뭐냐면 법이 통과됐었을 때 유예기간은 물론 있겠지만은 삼성물산이 그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얼마만큼 갖고 오느냐 관건이고 아까 이제 법상 물어보셨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아까 공정위법상 지주사라는 걸 얘기했는데 네네. 공정위법상 지주사의 최소 요건이 있어요. 네. 최소 요건은 뭐냐면 자산 규모가 5천억 이상 돼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 자산이 총 자산의 50% 이상 돼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나 있는데 갑자기 뭘 많이 사서 총 투자 자산의 50%를 되는 순간 공정에서 전화 와요. 너 이제부터 지주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2년 안에 요건 다 충족해. 예. 전화 오고 만약에 내 총 자산에서 지주사인데 원래 50% 떨어뜨려요. 아, 너 이제부터 지주사 아니니까. 전화 오죠.
전화 와서 탈퇴해. 그게 두산의 예를 보면 됩니다. 두산은 원래 지주사였는데 예. 공정사 지주사인데 이제 그 뭐 매각하고 그러면서 자산 매각하니까 하면서 이제 두산이 이제 비율이 떨어지면서 예. 아 너 이제 공정사 지주사니까 너 마음대로 해. 그런 거 예. 같지. 근데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좀 가져오면서 삼성물산이 네. 총 자산의 50% 이상 들 확률이 크죠. 그렇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를 향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방법은 있겠죠. 다른 회사 M&A에서 뭐 자산을 키운다든지 예. 아니면은 그 웰스토리라고 100% 자회사 있는데 네. 그거를 100% 자회사가 합병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이제 별도의 총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아니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을 좀 줄이고 예. 새로운 삼성전자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향후 뭐 앞으로 3, 4년간 그런 법이 통과됐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연구 과정을 거쳐서 시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하나만 생각해도 복잡한 게 좀 많이 있긴 하네요. 계열사 지분이 오갈 때 네. 실제로는 양도가 되기 때문에 네, 양도세 수세. 양도세가 엄청나게 또 높아져서 네. 잘못 옮겼다가 다시 물으려고 하면 네. 통행료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 그래서, 잘해야 돼요, 이게. 예, 네, 그래서 이제 생명도 그걸 이제 매각했었을 때 네. 이게 계약자 배당 지분인지 그 그렇죠. 역할인지 예. 그래서 네. 걔네들한테 나눠주는데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뭐 어찌됐든 이제 그 세부 이슈들은 그때 이제 계산하는 거고 큰 흐름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신가대화 시간을 통해서 이 이른바 삼성생명법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용진 의원을 저희가 네네네 그 모셨죠.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죠? 네. 이게 본회의 통과까지 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답보 상태죠.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올해 해기만 한 게 아니라 거의 8년 전, 7년 전부터 계속 왔던 건데 이제 국회가 바뀌면서 계속 뭐 국회 바뀌면 폐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핵이 또 국회 들어오면서 새로 또 제출을 한 거죠. 네. 자, 뭐 삼성에 대한 얘기 이제 좀 많이 해드렸고 다른 기업들도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삼성 관련돼서는 대략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한테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이재용 부회장 및 이제 특수관계 남아서 네. 이제 삼성물산이 맨 위에 정점에 있고 그 아래 뭐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의 지분을 이제 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 SDS 그리고 호텔 신라 전기 중공업 제일기획 삼성 디스플레이 SDI 야, 진짜 많이 갖고 있네요. 이런 회사들의 지분을 역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회사가 아마 여기 삼성생명이죠. 삼성생명. 네, 생명 같은 경우가 보니까 뭐 자산운용 카드 증권 화재 또 S1 중공업. 네, 중공업 등등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이게 표상으로 보이니까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나중에. 아, 근데 요 정도만 해도 있잖아요. 네. 상당히 간결한 거예요. 아, 이 정도면? 간결하게 된 건데. 잘 그린 거예요, 이거. 롯데 거 한번 보시는 거, 롯데 거. 롯데 거 보시면은요. 아, 돋보기 써요, 돋보기. 그죠? 네. 근데 롯데 지주로 바뀌면서 많이 심플해졌어요. 정리가 됐어요. 네. 많이 심플해졌어요. 옛날에 네. 롯데 거보다가 내가 다 못 네. 쫓아가겠다. 네. 부장님, 그런데 이번에 이 상속 이슈 때문에 혹시 주가에 영향을 줄 요소는 없습니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냥 호기심 내지는 나중에 공부해야 되는 생각으로 이 그 지분 구조를 알아두는 것은 바람직한데 네. 이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혹시 주가가 흔들리면 좀 더 공부해야 될 건가 근데 싶어서요.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그동안 좀 삼성물산이 조금 올랐던 거는 뭐냐면은 네. 이제 그 유증에 의한 증여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살아 계실 때 뭐 삼성물산한테 증여를 하는 거는 되거든요. 예. 아니 뭐 그거 말고는 되는 게 없는데 혹시 뭐 삼성물산한테 유산에 의한 증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근에 삼성물산이 주가가 조금 올랐어서요. 아, 그건 아직 몰라요? 살아계실 때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지금 12조로 나온 이상은 없었던 네. 거죠.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리포트에도 썼지만은 네. 이 상속세 이슈는 지배 구조에 대해서 크게 변할 의미가 없는 거고 뭐 삼성물산이 오를 의미도 없고 네. 삼성생명이 오를 의미도 없고 단지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삼성물산 주도로 이제 그룹이 재편되는 네. 구도로 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주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이 상속세 이벤트로서는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것 가족들끼리 어떻게 나누는지도 네. 주가 이벤트는 아니다. 네, 그 그렇죠. 말씀은 삼성물산이 이제 상속세 확정해서 납부 계획이 발표된 날인데 네. 물론 장이 좀 빠졌습니다만 2.19% 반락을 했네요. 네. 아니 그건 이제 그런 아까 제가 일은 없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이건희 회장이 네. 여기다가 그 증여를 했을 가능성은 이제 네. 없는 걸로 밝혀졌기 네. 때문에 12조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좀 적게 나왔겠죠. 네네네. 자 삼성은 요 정도로 저희가 또 예. 다른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삼성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에 현대차 한번 가볼까요? 예. 현대차는 대략 한번 표 먼저 오늘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뭐 정몽구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이제 현대모비스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여긴 좀 비교적 심플하네요, 그죠? 현대차 그리고 현대제철, 현대건설, 위아, 현대오토에버, 현대차증권, 뭐 현대오트론 등등등의 회사들이 이제 주로 갖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모비스가 여기는 거의 다 갖고 있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현대차가 모두 다 갖고 있는 삼성전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아, 주황색 선이 더 비율이 높군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삼성전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현대차가 거의 지주사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 현대차를 모비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삼성생명이네요, 이가.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죠. 아유 복잡하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뭐 앞으로 어떻게 변화 이슈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여기 이제 여기 현대차 그룹의 문제점이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 제일 중요한 현대차를 가지고 있고 네. 현대차가 기아차를 가지고 있고 네. 또 모비스가 중요한데 기아차가 현대 모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물고 물렸네요. 네, 순환 출자죠. 순환 출자. 아, 네. 이건 안 되죠. 예. 네. 아니 되는데 네. 이제 그 지금 법상으로는 되는데 네. 이제 2018년도에 시도를 했죠. 그때 이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왜냐면 이게 순환 출자는 당연히 지금은 괜찮은데 만약에 누가 삐걱거나 만약에 이제 뭐 기아차가 이상하고 실적이 안 좋고 막 그러면 동시에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차가 어딘가 M&A 당하면 네. 그룹 지배구도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잘 돼서 잘 됐을 때는 괜찮은데 뭐 IMF 같이 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그때 부메랑으로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다 회사가 예. 한번 망하면 다 망할 수 있거든요. 그게 IMF 때 가장 큰 문제점이라 네. 그때 이후에 지주사 체제를 도입을 한 거예요. 투명성 있게. 근데 지금 법상으로 순환 출자는 저기 한데 그때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아 이거 그룹들의 순환 출자 삼성그룹하고 그런데 다 해소시키고 롯데도 해소되는데 왜 현대차 그룹이 왜 해소를 안 시키냐.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시도를 했죠. 근데 항상 뭐냐면 지배구조 바뀔 때는 명분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지분 늘리는 거를 거기에 결부시켜서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나를 따라라 하면서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뭐 일명 38년도 식이고, 네. 이제 2015년 이후에는 네. 그 명분 한에서 어떻게 명분을 짜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슬며시 네. 자기 지분도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2018년도에 하다가 실패를 했죠.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현대 모비스를 인적 분할시켜요. 인적 분할? 네. 그래서 투자 현대차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플러스 해 모듈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네. 하나는 그 사업회사인데 국내 모듈 부품 사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뭐든지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반감이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순자산대로 비율들을 나누기 때문에 주식을 다 이쪽 저쪽 다 받으니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반감이 없는데 항상 반감이 있을 수 있는 거는 합병이에요. 왜냐하면 합병했었을 때 난 이 회사를 좋아서 샀는데 괜히 딴 회사로 바꾸면서 하는데 내 이 회사의 정체성 그리고 합병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얼마인지는 누구도 모르니까 합병 비율도 항상 논란거리고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때 이제 나온 시나리오가 뭐였냐면은 그 이제 국내 부분 모듈 사업을
글로비스. 글로비스가 어떤 회사면 다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수출을 할 때 나르는 회사. 자동차를 배로 나르는 네. 역할을 하는 회사죠. 그래서 그거랑 합병을 한다는 거죠. 근데 명분이 약했어요. 명분이 갑자기 난 현대 모비스가 좋아서 뭐 부품 사업이 잘 갈 것 같아서 샀는데 괜히 그 물류 회사랑 합병해서 뭐 국내 그 모듈 부품 사업하고 물류랑 이게 뭐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물류 중에서도 그냥 이게 대부분 현대차 네, 캡티브 마켓에 그 배에다 실어서 네. 저 뉴욕항까지 실어 날리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합병을 한 다음에 합병을 하자마자 아까 기아차가 모비스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모비스 지분을 정의선 회장한테 팔고 정의선이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은 뭐냐면은 글로비스 지분 23.3. 네. 그리고 정몽구 명예 회장 지분 5.7. 6.7. 그래서 29.9%를 매각하면서 이 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분이 너무 약하지. 약했죠. 이게 두 개 합병하는 것 자체가 예. 뭐 지분 왔다 갔다 할 건 니네들끼리 하는 거고 결국 들어서. 회장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예, 결국은. 예. 그래서 엘리엇이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주총회 이틀 전에 철회했죠.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국민연금이 반대 기류가 돌면서 아 이건 해봤자 부결. 부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됐던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 순환 출자 괜찮지만은 나중에 안 좋은 상황이 됐었을 때는 다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찌됐던 순환 출자를 바꾸면서 모비스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 전공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글로비스 지분 있고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게 현대 오토에버 9% 있고 네. 그다음에 최근 IPO 얘기 나오는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 있고 11% 그냥 그걸 팔아서 세금 내고 양도세 내고 그 판 지분으로 모비스 사는 거겠죠.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3프로TV와 메리츠증권이 함께 만든 주식대학 겨울학기 강의에서 업종 기초교육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강의 이름은 기초교육이지만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다는 뜻의 기초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본기라는 의미의 기초교육입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함께 듣던 업종 기초교육 코스를 여러분도 함께 배워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그 약점이 있어요.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글로비스 대주주 있다가 뭐 계열사한테 팔고 네. 그리고 뭐 엔지니어링 그거 하려고 일찍 사놨고 오토에버를 했고 약간 명분이 약하죠. 도련님한테 일감 몰아준 전형적인 케이스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2018년도도 시도했지만은 명분이 있으면서 자기 지분도 획득하는 과정이 지금 사회에서는 더 쉽지 않겠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게 그 지배구조를 예상한다는 거는 네. 거의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도. 왜냐하면 기업의 환경도 있고 어차피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네. 법적인 사항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뭐가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해서 그냥 예측을 하는 거지 뭐 이게 맞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그러지 말고 투자랑 사업 부분으로 나누고 모비스를 네, 모비스를 예. 그리고 이 투자 부분만 네. 그 이제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정의선 회장한테 넘기고 예. 그다음에 합병은 하지 않고 저 글로비스 지분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아차가 글로비스의 일대 주주가 되는 동시에 현대 모비스 사업회사 일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SK텔레콤 비슷하게 가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번에 예. 인적 분할해서.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정몽구 회장이 지금 7.1% 모비스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여기도 어쨌든 상속이 일어날 텐데. 예. 그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정의선 현재 회장한테 상속이든 그 뭐 주면 하면은 네. 세금 내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모비스 7% 하고 네. 저 현대차는 5% 가지고 있어요. 정몽구 회장이. 네. 근데 그 큰 회사를 그 7%라 5% 가지고 있으면서 지배한다는 거는 솔직히 위험한가? 아 위험하죠. 그리고 지금 뭐 지분율로 보면 법인 아까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뭐 내가 오는데 내가 뭐 그 설립하고 물론 정주영 명예회장이 설립했지만은 내가 오는데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어려울 때는 한 번 망하면 다 망해요. IMF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끊는 역할 지주회사로 네, 가야 되는데 네, 네. 근데 지주사는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융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이라든지 금융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주사로 가면은 금융사를 팔아야 버려야 되죠. 네, 그래서 아. 그 실익은 없어요. 현대차 그러면 금융사로 가려는 실익은 별로 없다. 아, 지주사로 갈. 아, 지주사로. 네. 그러니까 이게 똘똘한 이게 핵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번에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인적 분할이 됐을 때 어떤 명분으로 하느냐. 그게 최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같이 얼렁뚱땅 명분으로 가서는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네. 어떤 큰 대의 명분을 갖고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적 분할하는 거는 별로 이제 다 찬성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지분 바꾸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분을 명확하게 밝히면은 2018년 같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인적 분할 명분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로템 현대로템을 얼마 전에 지멘스인가에 뭐 매각한다 이런 뉴스가 좀 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조회 공시 들어가서 네. 사실 뭐 검토된 바 없다. 아예? 예. 아 그래요? 검토하면은 뭐 검토는 하나 확정된 사항 없다. 그렇게 아. 발표했는데 지금 검토한 바도 없대니까 그걸 믿으면은 당연히 이제 뭐 어떤 일이 그런 풍설이 있으니까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했거든요. 아, 사실 거래소의 역할이야. 네, 아. 언론에서 그런 거 뭐 M&A든지 그게 나오게 되면은 바로 요새는 또 시스템이 조회 공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네. 이상원 부장이 보시기에 네. 현대차 그룹의 어쨌든 후계 구도 또 이런 가버넌스에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투자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현대 모비스입니까? 그 모비스가 아까 이제 명분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모비스가 어떤 명분으로 분할을 하고 그렇게 할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모비스가 좀 가장 중요한 회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의선 부회장이 제일 앞으로도 많이 지분을 늘려야 될 회사가 어디예요? 그러면 모비스예요? 모비스죠. 모비스. 그러니까 네. 주가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비싸지면 이게 비싸면 안 되잖아. 그 전에는 깜깜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재벌그룹 계열사 핵심 계열사나 투자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아니 완전 깜깜이 같은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작전 바뀌었어. 그러면 이산이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네. 이게 뭐든지 지금은 투명하게 깨끗하게 명분 있게 해야지 추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가 명분 있게 주가가 좀 올라가서 조금 지분이 조금 적게 해도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그전같이 뭐 그전에는 그랬죠. 진짜로 한 지금 7, 8년 전만 해도 눌러버렸죠. 모비스 누르고 그거 뭘 눌러야 된다 이거 무조건 네. 근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네. 이제 일의 추진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런 그때 여론이 중요하다는 네, 여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 우리 정프로가 오늘 아침에 궁금해했던 그 눌림목이 몇 년 가버린 거야 모비스가 아. 계속 눌려. 아 그래요? 그렇게 눌리면 안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 이거 이렇게 그냥 모비스를 잘라서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예전에 LG나 SK가 먼저 했잖아요. 지주에서 바꿀 때는 그때는 뭐 자사주의 마법이니 뭐 이런 거 아무도 모를 때였어요. 네. 그러니 그냥 뭔가 한다는데 저게 선진 지배 구조라더라 하니까 심지어 박수치고 그랬어요. 회장님 밑에 딱 회사 하나 세우고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뭐 투자회사 사업회사로 나누고 뭐 자사주로 그 사이에 이용하고 할 때 좋은 건 줄 알았어.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여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세상 참
금방 바뀌고 네. 똑같은 일을 해도 빨리 하냐 늦게 하냐 빨리 하냐 늦게 하냐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게 이제 분할이라는 제도는 없었어요. 저희가 우리나라에 상법상 분할 제도가 없었는데 IMF가 터지고 나서 상법상 분할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구조조정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나쁜 것들을 떼내서 물적 분할시켜서 이거 매각해라. 아니면 뭐 인적 분할시켜서 이거 빨리 매각해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정위법상 지주사법을 도입을 했죠. 근데 그때는 외자 도입이 하나의 관건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외자가 없기 때문에 뭐 LG든 삼성이든 외자 도입해서 이제 외국에서 투자 받아서 여러 가지 꾸려가는 게 관건이었는데 지주사를 이제 전환한 거는 정부에서 그때 이제 본 거는 뭐냐면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한테 외자 도입이 돼서 그 돈으로 계열 회사들을 뭘 사고 팔고 하면서 그렇게 할 거라고 모두 다 예상했는데 2001년도에 LG가 짠짜잔 나타나면서 인적 분할이라는 제도를 하여튼 그때 이제 법적으로 변호사들 연구 많이 시켜서 인적 분할 제도를 딱 나오자마자 정부에서 허가 찔린 거죠. 이러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아닌데. 근데 이걸 이렇게 응용하네. 예. 네. 아,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때 혀가 찔리면서 근데 그게 이제 스탠다드가 되면서 2005년, 2006년, 7년. 왜냐면 2001년부터는 LG가 어찌됐든 했는데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는 예. 그 그룹들이 어려웠어요. IMF의 후유증, 그 다음에 카드 사태도 겪으면서 어려웠는데 2004년부터 중국 수출이 잘 되면서 네. 좀 피어오르면서 어느 정도 살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2005년, 2006년부터 지주사 전환을 가속하게 한 거죠. 다 인적 분할 형태로. 그래서 그런 좀 역사적인 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SK그룹. SK 한번 가보겠습니다. SK그룹. SK는 그래도 그림은 심플해 보이는데요? 지주회사가 있잖아요 지금. 예, 지주사 체제죠 SK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방법으로 예전에는 그냥 아무도 시비 안 거니까 깔끔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SK는 SK가 가장 위에 있고 네. 그다음에 자회사들 SK 이노베이션, 텔레콤 쭉 있고 또 그 아래 손자회사들 쭉 있고 뭐 그런 형식으로 그냥 그 자회사들끼리는 지분 관계가 없고 지주사 체제로서 그리고 상장회사는 20% 비상장회사는 40% 이상씩 가지고 있습니다 SK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SK그룹의 가장 큰 계열사가 예전에는 SK텔레콤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탁월하게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매출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여기 또 어제도 분기 뭐 실적 나왔는데 1.1조 몇 천억 이익 나고 그러니까 여기 돈을 활용해서 뭐 M&A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손자 회사거든. 네. 지주회사 기준에 자회사 SK텔레콤 그 자회사니까 손자인데 여기가 증손자 회사를 인수하려면 국내에선 100% 사야 된다고.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중간 지주로 간다는 얘기죠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그 뭐냐면은 중간 지주라는 단어는 공정위법상 지주사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 지주가 된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중간 지주도 그냥 SK의 자회사일 뿐이지 더 이상 더 그러니까 말을 자꾸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 이제 박정호 회장도 그렇고 왜 중간 지주사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계속 그런 얘기 나오던데. 아니 그건 아니고. SK의 자회사일 뿐이지 예. 그런데 이제 하는 일을 이번에 이제 공시 통해서 SK텔레콤을 인적 분할할 건데 명확하게 비율은 안 나왔고 할 건데 하나는 하이닉스 11번가를 가지고 있는 투자회사 예. 관점에서 만들고 네. 하나는 지금 통신 사업을 하는 그다음에 그 또 그 자회사로 브로드밴드 통신 업종을 이쪽으로 묶는다 그래서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분배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발표 안 하고 네. 앞으로 뭐 상반기 안에 이제 공시를 하겠다 네. 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성격이 투자회사 성격으로 가는 거지 지주사 체제에서 변하는 건 한 점도 없어요. 아. 중간 지주사는 SK의 자회사일 뿐이지 네. 시발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SK 지금 하이닉스가 SK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바뀌어도 손자회사. 그렇죠. 아, 그 질문 드리려는 건데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어디 스타트업에 투자 같은 거 하려면 네.
100% 지분 다 보유해야 되는 그런 규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네, 국내 네, 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닉스를 손자회사가 아닌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하이닉스의 바로 위에 있는 SK텔레콤을 쪼개고. 지주회사 같은 걸로 만들면 하이닉스는 지주회사의 아들회사가 되니까 아까 손자회사에서 그러면 이제 그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런 아이디어나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까, 그럼? 예. 그건 합병을 해야지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ICT 투자회사랑 아까 SK텔레콤 투자회사랑 네. 합병을 하면 원래 지주회사랑 합병을 하면 자회사가 되는 건데 이게 중간 지주사니까 나는 지주사인데 이때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난 너네들은 자회사야. 그거는 네 생각이지. 또 법상으로 전화 받지 전화 받듯이군요. 전화 오지. 그거 아니고 안 됐다고. 아 근데 그러면 이번에 발표 때 분할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고 예. 어디가 어디가 네. 어디에 속한다는 것 정도만 발표를 했지. 예. 그리고 나서 발표한 거는 SK 주 지주회사와 이 ICT 투자 전문회사는 합병 안 합니다. 예, 안 한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고. 예. 우리가 합병 비율 조정해서 또 예. 옛날에 현대차나 뭐 아니 옛날에 뭐가 있냐면 예. 이게 이제 그 원래는 SK CNC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렇죠. 그걸 최태원 회장이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SK CNC가 SK를 지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주사가 체계가 2007년도에 바뀌었고 CNC는 2012년인가 상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는 주가를 좀 올리고 SK는 주가를 낮춰서 네. 2015년도에 합병을 했어요. 다 했죠. 할 것. 네. 네. SK가 네. 하여튼 할 거 다 제일 네. 나쁜 일도 제일 많이 했는데 네. 이상하게 SK 갈 때는 아무 여론이 그렇고 네. 뭐 하여튼 그런 게 참 운이 좋아 그런 거 보면 그래요? 이거 투자회사 SKT 투자회사도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이거 뭐 바로도 될 수 있지만은 요걸 네. 주가를 좀 낮추고 SK는 주가를 올려서 네. 합병을 한다고 자꾸 이제 나오니까 이제 박정호 대표이사가 아니야 우리 당분간은 합병 안 해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예. 당분간. 네? 그런데 이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시를 해서 보일 관점은 뭐냐면 현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다음에 자사주가 있거든요. 예. 11.7%인가? SK텔레콤 자사주가 네. 그거를 누구한테 주느냐. 아니면은 그냥 분할 비율대로 주느냐. 그게 최대 핵심 포인트고 이제 앞으로 공시 나올 때 네. 보시면은 지금은 아직 안 정했지만 근데 현금이 왜 중요하냐면 투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말하기를 투자 회사로서 거듭나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현금이 많아야지 거듭나는 거지. 예. 뭐 보통 지주사로 분할 인적 분할할 때는 지주사한테는 현금 많이 안 주거든요. 왜냐면 사업 회사는 사업을 하고 부채도 많고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자기 쓸 만큼만 주거든요. 네. 왜냐면 투자를 많이 활발하게 안 하는데 투자를 할 경우는 많이 주죠.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투자회사에 현금이 많이 배분 안 됐는데 우린 투자회사로 가겠다. 그거는 맨날 담보대출로 뭐 하겠다는 거 꼴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포인트고 그다음에 약간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한 지주사 체제에서 네. 그 자회사가 다른 회사들을 M&A 한다는 거는 SK 이노베이션이 관련 회사를 M&A 하던데 이제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관련. 그렇지. 근데 관련이 전혀 없는 회사를 투자회사로서 M&A 한다는 건 손자회사를 양성시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SK가 투자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M&A를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SK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 SK 대표이사가 나와서 지금 17조인데 앞으로 5년, 100조. 2025년에 140조로 만들겠다 그래, 맞아. 라고 발표해서 거기 핵심 종류는 4대 핵심 사업 밝혔고 그다음에 M&A도 많이 하겠다. 근데 이쪽 M&A랑 이쪽 M&A랑 겹칠 확률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 SKT 투자회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합병이 맞네.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만은 네. 결국에는 제 생각은 네. 안 할 수가 없는 뭐 3, 4년 뒤에는 맞아요. 합병이 가능할 것이다.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이제 뭐 벤처업계나 이런 쪽에 후배들 많잖아요. 그래서 뭘 뭐 M&A 하러 왔다는 거야. 그럼 네.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야. SK에서 왔다는
SK 어디서 왔어? 텔에서 왔어? SK 주에서 왔어? 이렇게 물어본다. 실제로 텔레콤에서 왔니? 아니면 주 SK에서 왔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에 대한 그 이슈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질문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다음 달이든지 이제 분할했어요. 그죠? 예, ICT 투자 전문 회사하고 SK텔레콤 통신업 브로드밴드 갖고 있는 이 통신업하고 하면은 얼추 보기에는 최태원 회장이 주 SK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걸 만약에 합병하고자 하면은 요 놈을 요 ICT 회사를 합병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합병 비율로만 따지면 ICT 회사의 주가가 높으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만 보면. 근데 아까 명분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그 밑에 있는 하이닉스 11건과 ADT 캡스 팀앤 모빌리티 웹스토어 이게 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명분이 중요하니까 네. SK 텔레콤 투자회사가 오를 때 네. SK는 더 오르면 되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전 같이 뭐 SKT 투자회사를 막 눌러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전에는 뭐 누를 방법은 뭐 SK도 그렇죠. SK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SKCNC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지주사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주사의 그 주주일 뿐 지주사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M&A 할 수 있어요. 뭐 지분율 상관없이. 그러면 그때 CNC는 계속 M&A 했어요. 그래서 매출 뭐 1년에 뭐 30-40% 계속 증가시켜서 우리 사주 받아서 대박 났던 사람. 딱 보시면 SK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잠자고 있었어요. CNC를 키워야 되니까. 네. CNC가 회장일 그, 거니까. 그, 이제 그런 것 같이 이제 뭐 11번가도 상장시키고 다 뭐 아마존에서 투자를 받던 뭐 다 이제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SK는 그들 나름대로의 140조 목표가 있으면 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더 많이 오르게 되면은 아무 잡음 없이 뭐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 140조도 합병 후 140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래요? 시장에서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럼 140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갑자기 지주회사가 로열티 받고 이렇게 했는 뭐 회사인데. 네. 그래서 이 통신하는 회사를 팔아가지고 ICT를 사고 당분간은 이제 매매 관점에서 보면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오르면 다시 SK랑 갈아타라 이런 매매를 추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거고 네. 조금 그 이제 SKT 주주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이제 합 만약에 분할은 분할하면 아무 이슈 없는데 분할 뭐 분할하면 뭐 하는 대로 순자산 비율 되니까 아무 이슈가 없는데 이 투자가 합병할까봐 좀 그런 거 염려가 네. 있어서. 저거 했는데 이제 그 이슈는 해소를 시켰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뭐 SKT가 많이 오른다는 측면보다는 그 해소만큼은 좀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네. 최종 목적은 그 회사의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었을 땐 지금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SK랑 합병이 된다고 치면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좀 SK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LG를 가보. LG 이제 가보겠습니다. LG는 또 뭐 삼촌이 또 네. 빼 나가면서 LG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지금 LG는 네.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네. 5월 1일 기점으로 인적 분할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LG하고 LS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LX 네. 네, LX 그래서 인적 분할합니다. 그래서 0.92대 0.088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네. 일부 자회사들 LG의 자회사들을 LG 상사 실리콘웍스 등 일부 자회사들을 LS 홀딩스로 주면서 이제 그렇게 분리를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그 구강모 회장하고 그 1대 주주가 구강모 회장이고 2대 주주가 삼촌 구본준 부회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인적 분할한 다음에 서로 수업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구본모 회장이 이제 구본준 회장이 가지고 그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고 조카네 회사 지분은 네, 조카야. 팔 거고 그리고 조카도 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계열 분리를 위한 수순이다. 오로지. 예. 그런데 시장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게 뭐냐면 너무 작죠. 비율대로 하면 92대8이니까 예. 예. 0.08이니까 그리고 이게 순자산 비율로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LS 홀딩스에 간, 그러니까 LG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예. LS 홀딩스에 간 게 별로, 지분은 별로 없지만 좀 저평가 될 확률이 커요. 예. 그래서 나중에 상장됐었을 때는 제가 이제 뭐 10주 가지고 있으면 이건 9주 거의 뭐 한 주 정도 갖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LS 홀딩스가 저평가 될 확률이 크니까 LG는 가만히 있고. 예. 그러면 저 분할 전에 시가총액보다는 네. 분할 후에 시가총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네. LG가 최근에 올랐죠. 올랐죠.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근데 보다 또 중요한 거는 명분상으로 보면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새로운 리더가 생기게 되면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마지막에 대한 계열 분리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 LG는 LG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을 제시할 수 있어요. 네. 솔직히 LG가 그 지금 LG 별도로 1조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순현금으로. 그런데 M&A를 많이 안 했어요. LG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구강모 회장도 있고 LG전자라든지 그런 구조조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진짜 LG로서 M&A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을 제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LS 홀딩스는 당연히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LG 상사라든지 실리콘웍스라든지 그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주가라는 거는 성장 동력을 보여줬을 때 많이 좀 선반영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LG 그룹이 잠에서 좀 깨어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런 여론도 있잖아요. 네. 아니 그 조카 삼촌 간에 예. 그것도 뭐 5:5도 아니고 예. 99.2:0.08 예. 예? 아 99:1 아니면 92:8이에요? 92:8.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92:8인가? 아 9:1로 표현하시면 돼요. 아 92:8. 9:1. 9:1도 안 되는 그걸 해서 아니 회사를 분할까지 해야 되냐? 아니 뭐 그 지분 그냥 거기 있고 그냥 어? 주주로 남으면 되지. 네. 우리는 그걸 그냥 일상적으로 야, 뭐 저기 뭐 삼촌이나 뭐 여동생이나 뭐 띄워준다고 분할을 하고 막 계열사 막 분할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그냥 무지불 시간에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근데 미국 그게 비율이 네. 만약에 뭐 0.5:0.5라든지 0.6:0.3은 이게 LG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가만히 있는데 잘 되고 있는 이렇게 해서 화합해서 하면 될 걸.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했던 비율이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LG를 사는 이유는 뭐 LG학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는데 그 일을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떨어졌을 때 이쪽이 또 돋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쪽 나름대로서는 제가 리포트 썼을 때 그 이제 저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낫다라고 리포트를 쓴 적이 있어요. LG 상사 리포트 쓸 때 네. 그런 것 같이 하나의 분할이 되면서 좀 가치가 숨겨졌던 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율로 내놨을 때 뭐 0.6:0.4인데 거기가 얼마나 더 가치가 있겠냐.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할 수 있는데 기존 주주들한테 피해가 거의 가지 않으면서 네. 일부분이 더 증가할 수 있으면은 주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분할 전 합배 있을 때 시가총액과 네. 분할 후에 9:1로 나눈 시가총액이 네. 분할 후에 합이 더 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인적 분할 사례는 그 반대할 이유도 없지만은 대부분의 회사들을 보면은 그 분할 후에 합친 시가총액이 더 컸어요. 독자 경영에서 열심히 잘할 거다. 아니 그 사업회사에 대해서 그 전에는 투자 자산도 있고 사업회사도 가지고 있는데 그 이게 이제 그 할인 요소였어요. 예. 투자 회사에 대해서 아 이거 이런 거 없으면은 뭐 저긴데 그래서 근데 사업회사로 변하자마자 밸류에이션 배수가 높아질 수 있죠. 그리고 또 처음에 시발점은 뭐냐면. 이게 뭐 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순자산 비율로 나누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수사한테는 이게 뭐 건물이라든지 얘네는 공장 그런 거 가져가지만 예. 건물이라든지 이쪽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나눌 때 분할 비율은 이쪽이 그냥 PBR 개념으로 나누기 때문에 네. 이쪽이 커질 수 있는데 투자사가 네. 근데 분할 이후에는 사업회사가
옛날에는 펄을 10배 받았는데 지금 5배밖에 안 되네. 그리고 이제 투자 자산에 대한 할인이 없으니까 향후에는 뭐 요거에 따라서, 왜냐면 그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괜히 뭐 이상한 것도 사고 뭐 상한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사업회사니까 없어지니까 네네. 할인 요소가 없으면서 퍼 10배 받았던 게 15배로 하면서 보통 사업회사가 리레이팅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분할 전 시가총액보다는 분할 후 시가, 지주사가 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았었죠. 네네네. 뭐, 그게 회장님한테도 유리하고 네. 사업회사 파실 거니까. 네. 근데 판 이후에도 네. 지주사 주가는 잘 안 올랐고 왜냐면 거기에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도 그렇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제당 하면은 난 음식료를 사고 싶어서 산 거지 거기에 CJ 그룹의 자회사들을 사고 싶어서 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외국인도 그렇고 뭐 기관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근데 분할하면 당연히 그 한 가지만 저 상장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두 개가 상장이 되니까 사업회사 뭐 음식료 사이클이 우리 좋대, 가격 맨날 인플레이션 가격 오르대, 그래서 사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더 사업회사가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죠. 네. 자, 예, LG까지 우리나라 4대 이른바 4대 그룹의 4대 기업의 이 지배구조 관련해서 현재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변하게 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봐야 될 기업들까지 저희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경영 날 잡아서 경영기획실의 그 그룹에서 제일 똘똘한 신입사원을 몰아넣는 이유를 알겠지? 이거 잘 그려야 돼, 그거는. 이거 잘못 한번 그리면 돈 네. 많이 나가. 꼬리도 날아간다. 보통 미래전략실 이런 데서 하는 게 이런 건 뭐죠, 옛날에. 네. 자, 하여튼 우리가 이런 걸 또 잘 보면서 앞으로 어떤 회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아, 이 회사는 일로 가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러면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어디가 더 뭐 배수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감을 좀 잡는 시간을 오늘 좀 가져봤습니다. 사실 4대 그룹뿐만 아니라 한화그룹이라든지. 네. 아, 거기도 많은데. 네? 네. 이런 데들도 참 재밌는 스토리가 많을 텐데. 네, 많습니다. 네? 네. 다음 그죠? 기회에 제가 한번 또 출연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롯데 한번. 궁극적으로는 네. 이런 공부 안 해야 되는 때가 와야 돼요. 사실은. 지금 이게 왜 이거 공부해야 되냐면 괜히 저평가에 대해서 눌려있던 게 튀기도 하고 뭐 분할되는 과정에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지배구조 때문에 눌러놨던 거 이제 괜찮으니까 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왜 눌러놓느냐 처음부터. 아니 그리고 내가 아까 그 뭐 LG 그룹의 그 삼촌과 뭐 조카 그 분할 얘기도 했으나 한번 보시라고. 예를 들면 GS 그룹은 어디서 나왔으며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삼성 가라고 하잖아. 네. 예를 들면 신세계 그룹. 그죠? 한솔 그룹. 그죠? 또 예전 아, 있었는데 망했지. 세안 미디어. 네. 다 그 삼성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반개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뭘 해서 그 선대가 이렇게 하면은 다 이제 그룹이 찢어지고.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다 뭐가 비즈니스가 있었을 거니까. 그게 근데 예를 들면 저 스티브 잡스가 죽었는데 애플 토마토 참외 뭐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건 없잖아. 토마토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애플 토마토 밑에 짭짜리 토마토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야. 짭짜리 토마토 대저 토마토 대저 토마토. 네. 그러니까 이거 참 문제는 문제야 사실. 뭐 빨리 정리해야 돼요. 빨리 정리해야지. 아니 이게 또 뭐 그 상속에 있어서 또 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상속하면 또 2% 아니야. 네. 그것도 아니, 시작하면 끝도 없으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기업들의 지배구조 어떻게 보면 또 ESG 중에 G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니까요. 우리가 잘 한번 또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오늘 이야. 도움 말씀 주신 하이투자증권의 이상헌 부장님, 어려운 얘기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오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